바로 그날이다. 한반도를 종단하고 대륙을 횡단하여 파리에 도착할 그날. 광명발 개성, 모스크바 경유, 파리 도착 티켓. 단돈 73만 4,500원. 60년간 철마가 달리지 못했던 경의선을 타고 남과 북을 건너 나는 오늘 파리로 간다. 1. 갈 준비. 완벽한 여행을 옷 때문에 망칠 수 없지. 내일부터 한반도부터 파리까지 쭉 열차를 타고 가야 한다고. 우라산맥의 바람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가디건과 파리의 햇살을 막아줄 선글라스는 내 캐리어의 처장. 기차 여행의 친구인 소설책은 필수템. 싸먹는 고추장은 기본템. 여러 나라의 콘센트를 책임져줄 이 만능 돼지코는 나의 최애템이야. 챕터 2. 경의선 즐기기. 내가 지금 지나치는 게 휴전선이라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꿈도 못 꿨을 차창밖 풍경. 정말 감동이다. 개성. 개성에 가면 고려시대 궁궐인 만월대에 꼭 가봐야 한다. 드라마에서 보던 세트장보다 훨씬 리얼한걸? 셀카가 빠질 수 없지. 아참, 여행의 낙은 식도락이지. 북한 맛집들은 양념이 적고 재료의 맛을 살린 게 특징이라던데. 개성의 명절 음식인 개성 무찜은 소, 닭, 돼지고기가 모두 들어갔는데도 맛이 참 깔끔하다. 내꺼야 내꺼야. 파리원. 파리원에는 한국 민속촌과 비슷한 북한 민속거리가 있다. 고인돌 무덤부터 광개토 대학릉비까지 정교한 미니어처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한다. 고구려의 기상을 느껴보자! 파리원은 평야지대답게 무엇보다 곁들여 먹는 밥맛이 최고인 것 같다. 우천살과 비견되는데? 평양. 북한의 수도 평양 직할시. 역시 북한에서 제일 발달한 도시인걸? 특히나 여명거리의 높은 아파트와 빌딩들은 정말이지 언빌리버블. 평양에 왔으니 당연히 냉면을 먹어봐야지. 어디 한번 먹어볼까? 아, 조금 심심한 듯 깊은 국물 맛이 너무 좋다. 신의주. 경의선에서 마지막 역 신의주.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했던 바로 그곳이다. 뉴스에서도 많이 봤던 압록강 대교를 이제 우리나라 열차를 타고 지나간다니. 만감이 교차하는걸? 신의주는 찹쌀순대로 낯익은 지명이지만 사실은 왕만두가 더 유명하다고 한다. 개성만두랑은 또 다른 매력인걸? 아, 한반도에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 챕터 3. 유라시아 횡단하기. 경의선이 전부 끝나면 TMR, TMGR, TCR, TSR 등을 통해 대륙을 건너간다. 조금 쌀쌀한 모스크바를 경유하고 유럽 철도로 갈아타면 드디어 프랑스 파리에 도착. 내가 철도를 타고 파리에 오다니. 오, 샹젤리제. 구록 예매하기. 광명발 파리행 유라시아 고속열차 티켓은 2017년 3월 31일 시작되었다. 그리고 광명 유라시아 출발역 추진위원회는 지금도 남북 열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남북 철도 여행에 대한 우리 모두의 염원을 함께 담아서 말이다. 당신도 지금 예매할 수 있다.